现场的朋友们，大家早安。你们现在收看的是《归贤》。掌声鼓励，欢迎归贤来到台湾。이제 대만 한국 시장의 관광 홍보대사로 이렇게 임명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대만 여행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또 어떻게 대만 관광청에서 알아봐 주시고 저를 이렇게 임명을 해주셔서 더욱더 막중한 각오로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또 해외에 계신 또 수많은 분들께 대만이 얼마나 아름답고 먹거리도 많고 여행하기 좋은 곳인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其实现在是很开心可以为观光署台湾观光代做一个代言人这样。 那因为他本身呢就是也很喜欢来台湾嘛，然后也很喜欢台湾这个地方。那台湾呢有很多的观光胜地啊，然后还有很多好吃的东西这样。所以呢，哎，也就不知道为什么就是台湾的观光署呢就请他做代言人这样。所以呢，他现在是非常有使命感的，要让很多的韩国人还有很多在海外的韩国人们都能够知道台湾这个台湾的美。 想要请问一下，说归贤首次来台湾担任代言人，他的心情怎么样呢？저는 대만에 오게 된 지 정말 오래됐는데 이제야 제가 됐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좀 더 많은 분들께 대만의 아름다운 곳과 또 맛있는 음식들, 문화들을 좀 많이 소개하고 싶은 생각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其实他来过很多次了嘛，然后现在终于当上了，他觉得非常的激动。然后他现在就是很有使命感，就是要让很多的人能够知道台湾的美。这样，那想请问说，因为就是先前归贤已经来过几次的，那是不是说这一次就是自己在台湾玩的过程当中，有没有什么宝藏的地点是可能以前在韩国没有那么知名，然后这一次想要特别推荐的？ 사실 이번에 와서 촬영을 하긴 했는데 제가 그동안 좀 좋아했던 곳들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전에 몰랐는데 새롭게 알았다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좋아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가본 거나 경험을 해봤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제가 뭐 제 개인 유튜브에도 새롭게 막 가오슝에 대한 여행기도 올리긴 했는데 그 외에도 좀 다른 곳들을 더 소개하고 싶은 생각도 굉장히 많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떤 곳들을 소개해야 될지. 왜냐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안 가본 곳도 참 많아서 뭐 지우펀이라든가 뭐 저기 화리엔이라든가 안 가본 곳들을 좀 많이 가보고 싶습니다.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其实他这次来是有拍摄了，但是与其说是之前不知道，然后这一次有发现什么宝藏地点。 他这一次是比较去了，就是之前就比较喜欢的地方。那这一次呢，就是去了以后，就是有多一点的比较新鲜一点的体验这样子。那他在他的个人频道上啊，就是有介绍过像高雄啊那些的观光地之类的。但是他之后呢，想要介绍更多的地方，就是他没去过的地方啊，像花莲啊那些地方这样子。 不好意思，因为昨天刚好就是昨天下午跟今天早上好像说遇到地震。那好奇当时归贤有没有被吓到，或者然后当下是正在做什么事情？这样，谢谢。但是 그 지진의 경험을 많이 안 해봤었는데 어제는 이 대만 관광 홍보 영상을 촬영하는 중간에 이제 건물에서 있었고요. 어제 있었던 지진은 그리고 오늘 새벽에 7시 반 정도에 지진이 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호텔 전체가 움직여서 놀라서 깼습니다. 그래서 도망쳐야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就是他在那个地震的时候啊，就是昨天的话是他在拍摄的当中，然后是在 在一个建筑物里面遇到的，然后再来呢，像今天早上的话，可能是大概7点半的时候嘛。那那个时候呢，他就是在
他感觉到整个饭店在摇晃这样，当他那个时候呢，就是很害怕，就在想说我到底是要逃还是不要逃。 저는 나체로 잠을 자지 않습니다. 他不会裸睡。 저는 나체로 잠을 안 자요. 他不会不穿衣服睡觉的。